평소 아침보다 서두르는 프로듀서, 오늘은 사무소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사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약속 상대가 도착해 있네요. 이치고 프로덕션 비쿠마치 소속 메모초. 메모초 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も動画配信者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 こう見えてバズらせのプロです. 첫 인상부터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는 메모초. 역시 프로 유튜버라는 경험이 있기에 꽤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식적인 인사를 해야 하니 오늘부터 당분간 윙그를 위해 협력하게 된 프로듀서라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가 흘러가나 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지 안절부절못하는 메모초. 왜 그러냐 물어보자 사실은 활동을 위해 나이를 조금, 아니 좀 많이 속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넷에서 활동하는 18살이라는 나이는 컨셉, 실제 나이는 25살에 이미 20대 중반. 뭐 츠바사에도 20대가 넘은 아이돌이 둘 있고 옆 사무소에는 30대도 활동하고 태초의 존재도 활동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히려 동년배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듀서. 나이는 상관없고 이제부터 같이 윙그를 목표하는 동료,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다시 건네며 오늘부터 너의 팬이라고 이야기하자 살짝 돌아지는 메모초. 앞서 말했지만 프로 유튜버, 그렇게 말하니 살짝 시무룩해지지만 아이돌로서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이 남자도 너무 품잡은 것에 사과를 하니 기분 좋게 웃으며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윙그를 향한 여정의 시작, 그 시작으로 영상을 제안하는 메모초. 윙그의 조건인 팬스 충족, 그것을 위한 홍보용 PR 영상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 새로운 팬은 물론 기존 메모초 채널의 팬들도 유입할 수 있는 찬스, 기존의 팬덤과 신규 팬덤을 동시에 노리는 작전, 좋은 아이디어에 바로 채용하고 기획에 들어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프로다운 일처리에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획을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 특기 분야에 있어서 주점이 없고 바로바로 제안을 내며 받아주는 행동까지. 이미 프로활동 경력이 개인활동에 익숙한 만큼 메모초의 일방식은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했습니다. 물론 그녀 입장에서 넷방송과 아이돌활동은 다르기에 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동업자끼리 힘을 합치자 하자 프로듀서 역시 본인의 이름 메모초의 윙그 우승 서포트였기에 임시지만 파트너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전합니다. 다다이마 고쇼카이타다키마시타 메모초 데이스 이마와 비코마츠데 아이돌 야테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ちなみにそれって配信者として? アイドルとして? 了解です! それじゃあ今日の放送中にアイドルとしてもファンにさせちゃうぞ! 歌、聞くに堪えない、みたいなことは。それって、あんまり褒められたものじゃないってことです? ひ、否定してもらえない。 이쪽 세계에서의 활동이 익숙해질 무렵, 아니 어쩌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다수 했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아 물론 노래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해내고 있는 메모초. 보고 있는 사람을 호응하게 하는데 능숙한 건 방송인으로서의 경험이 있기에 PR부터 시작해 자신을 알리는 활동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 오히려 경력자인 누구시보다 더욱 자신을 알리는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자신이 해줄 서포터가 없다고 느끼는 프로서. 그렇게 이치고 프로에 보낼 일지 작성을 끝낸 후 마무리 업무로 팬레터 검토를 시작합니다. 메모초의 영상 투구로 츠바사에도 메모초의 팬레터가 오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아이돌은 물론 이치고 아이돌들의 응원 팬레터를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때 메모초의 유튜버 당시의 팬의 팬레터를 보게 되는데 내용은
과거의 그녀를 좋아하는 한 편의 편지, 메모초에게 아이돌을 시키지 말아라. 그들이 보고 싶은 건 방송하는 메모초, 노래와 춤을 추는 그녀가 아니라는 과거 팬들의 호소. 그때 사무실로 들어오는 메모초, 프로듀서는 급히 편지를 숨겼지만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기에 숨긴 편지를 들키고 맙니다. 당연 본인이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개인 채널의 채팅이나 댓글창 역시 본인이 전부 관리를 해왔기에 별의별 코멘트와 요괴는 익숙해진 그녀였습니다. 강한 그녀에게 편지를 주는 프로듀서, 어른스러운 그녀의 모습에 걱정을 지우려 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마음, 메모초는 그런 자상한 프로듀서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 더욱 메모초에 대한 생각으로 걱정이 커지는 프로듀서, 무대 위에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랑 다르지 않았기에 더더욱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마음인지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도 임시관계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 그리고 메모초는 어른이고 계속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기에 그녀의 세계에 끼어들거나 참견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민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프로듀서. 하지만 라이브를 끝낸 메모초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 말하는 프로듀서, 살짝 상담을 부탁합니다. 이디에는 일이 없었기에 그의 상담에 응해주기로 합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프로듀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깊게 생각하는 메모초. 아이돌 프로듀서인 그에게 있어서 담당하는 28명이 있는데 이 친구 프로에 3명도 맡게 되었으니 분명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꺼낸 말은 예상 외에 업무 파트너를 맺은 다른 지인의 이야기라며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상황 아무리 봐도 자기와 프로듀서의 상황을 돌리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 편지도 스마트하게 못 숨기는 인간이니 거짓말도 너무 티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메모초. 그것도 인지한 것인지 눈치챈 것을 역으로 들키고 맙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 들킨 것은 아니니 계속 돌려서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메모초와 프로듀서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완전히 들키며 메모초는 전부 털어놓고 말을 이어갑니다. 업무 파트너를 맺게 된두 사람, 하지만 메모초는 일 처리도 잘하고 완벽하며 문제가 생겨도 어른스럽게 대처하기에 오히려 그런 메모초의 경계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그.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기에 완벽해도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다는 순간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프로듀서. 메모초 역시 그런 상황에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의지가 되어준다면 분명 기쁠 것이라며, 嘘ついてまでチャンスをもらってるならなおさら。どういたしまして。っていうかいつまでやるのこのお芝居は。助かったって。気にか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みたいなのをさ、言わなきゃいけないのはこっちなんですけど。시간은흘러윙크까지얼마남지않은기간, 다음 오퍼는 아이돌 특화인 패스 형식의 라이브, 수많은 아이돌이 참가하는 대형 패스로 그 안에는 윙크를 참가하는 다른 아이돌들도 있을 것입니다. 출장 조건인 팬스를 위해서, 즉 참가자들은 라이벌, 특히 본패스는 실시간 방송도 지원해서 현장은 당연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며 개인 SNS 퍼포먼스 장면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메모초는 홈플랫폼인 SNS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촬영은 프로듀서가 담당, 메모초의 차례가 끝나고 바로 대기실을 비워야하지만 다른 방을 예약해두었기에 촬영 후 바로 편집 후 업로드 준비도 마친 상황. 전부 준비는 끝났지만 촬영 담당이 프로듀서 본인이라 그런지 살짝 걱정이 된 프로듀서는 메모초에게 촬영 방식에 대한 조언을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이런쪽에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해 미안하다 말하지만 메모초는 각자의 특기가 있는 법이니 그걸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런 것도 협력 플레이라며 저번보다 더욱 가깝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흘러 패스 당일, 메모초는 큰 문제 없이 무대를 끝내고 내려옵니다. 수고했다인사를하려고할때기쁜소식을가지고온메모초. 끝내고오는길에아까자신의무대를봐준여자애를봤는데오늘처음보고팬이됐다며그아이에게악수요청을받았다고자랑합니다. 인기많은메모초와귀여운팬이또생긴것이왜기쁜소식이냐. 그아이는여태메모초를유튜버로서본것이아닌오늘패스에서처음메모초를보고아이돌로서팬이된것이라가장소중한아이돌팬이생긴것에기쁜것이었습니다. 그너무나도기쁜소식을전하는메모초. 메모초는이제아이돌로서누군가에게동경이자꿈이되는첫한발짝을내밀게되었습니다. 良かった。どう、プロデューサーの目から見て気になるとことかはない？お上手。じゃあご期待通り、いつも通りの最高に盛り上がるステージにしてきます。
ューサーにかかれば当然の結果でしょう。まあ光栄とかじゃなくてちゃんと受け取ってよ。勝負ね、次だってあるんだから心しておいてよ。もっといい結果掴んでくるんだし、私でも遅くないって。諦めなければ夢は叶うって私が証明してくるんだから。윙구 우승 후 수많은 메모죄의 러브콜이 츠바사 사무소로 걸려왔습니다. 윙구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협력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이 다음은 이츠구 프로덕션이 맡아야 할 일. 늦은 시간까지 후대응을 하느라 고생하는 프로서지만 메모초의 배웅이 늦어져서 오히려 그걸 걱정하네요. 자기 때문에 뒷일이 많아진 것 같아서 메모초 쪽이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건 즐거운 고통이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프로서. 이 꿈같은 상황, 꿈같은 결말, 메모초보다 계속 끊이지 않는 전화의 프로서가 더 와닿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늦어진 기각길,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마지막 대화를 시작합니다. 유쇼, 물론 目指してたけど, 마사카 본토니 1번이 나れるなんて 思ってなかったんだ。 たくさんいるアイドルの中で私が一番なんて、それでもずっとアイドルに憧れた時からずっとこういう日を夢見てたんだと思うから、夢を叶えてくれて夢みたいな景色を見せてくれ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翼プロダクションにお世話になれてすっごく幸せでした。 서로 도우며 여기까지 온 시간과 길, 그녀가 원하던, 그가 생각했던 그 꿈의 경치를 같이 봤지만 그 결과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 각자가 목표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 프로서는 이제 담당 프로서가 아닌 팬으로서 그녀를 응원하고, 메모초는 아이돌로서 그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더욱 높은 경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최애아이 콜라보, 이번에는 작년에 안 나와서 아쉬웠던 메모초의 윙구 스토리였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앞에 두 친구보다 가볍지만 메모초의 설정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혼자 일해왔던 그녀에게 프로듀서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기면 어떨까와 함께 경험이 풍부한 그녀에게 있어서 프로듀서라는 존재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모초는 최애아이 설정상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요즘 시대를 간통하는 누구든 스타가 되는 시대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만큼 미디어 활동의 경험도 많고 활동 센스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주목을 받고 팔릴지를 잘 아는데, 거기다 직접 채널을 운영하기에 콘텐츠 제작 능력이나 기획 능력도 있고 업무 제휴를 통한 일거리를 직접 가져오기도 하기에 앞에서든 뒤에서든 안 해본 게 없는 인플루언서. 이치구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다재다능할지 몰라도 츠바사에서 프로서에게 있어서 이 경력과 활동의 영역은 과연 프로서가 필요할까 정도로 만능이라 그 입장에서는 과연 메모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괜히 그녀의 페이스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망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지만 메모초는 어디까지나 노하우나 경력이 있지. 아이돌로서의 일처리와 방식은 처음. 그녀 입장에서는 프로서는 자신이 아는 분야가 아닌 세계에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스토리였지만 메모초의 활동 범위로 인해 그런 묘사가 개인적으로 살짝 부족한 듯 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나 모드로 서사를 쌓는 샤니마스 특성상 이미 경력이 완성된 인물을 한 시나리오 내에서 서사를 풀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생긴 전개긴 했지만, 그래도 메모초에게 있어서 아이돌은 어떤 세계인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애아이에서의 메모초는 아이돌을 노렸고 실제 대형 사무소의 최종 심사까지 올라갔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까지 꿈을 포기하고 계속 집을 위해 일해왔고,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기라 꿈을 접었지만 아쿠아의 권유와 루비가 해준 말 덕분에 다시 신생 비코마치로 아이돌을 시작한 메모초. 거기 이프 스토리인 샤니마스 콜라보 스토리를 통해 아이돌이라는 강경을 보고 믿음직한 인생각 파트너 덕분에 아이돌로서의 팬이 생긴 메모초. 지금까지 방송인으로서의 팬들은 봐왔고 일부 팬들은 메모초의 아이돌 활동을 좋게 바라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고 서포트를 받으며 달려온 결과 아이돌로서의 팬이 생기고 윙그룹 우승하며 아이돌의 세계에 한 발 다가가며 아이돌이 된 메모초의 이야기는 잘 표현했고, 이 역시 프루서가 생기면서 그녀가 아이돌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라는 이프 스토리를 샤니적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질적인 문제인 프루스 SSR을 뽑지 않으면 윙그조차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지만요. 그럼 이번 돌아온 최애아이 콜라보 스토리 감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시나리오 커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